할렐루야. 벌써 어제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째 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전쟁의 상흔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곳곳마다 목격하게 되죠. 남북 간에 일어났던 전쟁이 잊혀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 전쟁이 지속 중이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우리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서로 피해를 보면서 이 분단의 상태는 계속되고 있고 적개심과 불신 가운데서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물리적인 사람 간의 싸움 이면에 참 영적인 깊은 대결이 있고 악한자의 역사가 있는 것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현재 이 대립의 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해결할 길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미래를 위한 초석들을 한번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수건을 쓴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바로 모세가 수건을 썼다는 얘기, 또 그것을 벗은 이야기인데 3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맨얼굴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임재 앞에 섰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가운데 머물렀던 모세의 얼굴에 그 빛이 남아있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내려온 후에 광채가 난 얼굴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러서 가까이 오라 할 때에 비로소 그 앞으로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의 얼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보면서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즉시 얼굴에 수건을 쓰고 돌아갔어요. 왜 그는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썼을까? 구약성경 그 원인, 왜 그랬나 하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1500여 년이 지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건을 쓴 이유는 바로 율법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영광에 대해서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그 빛이 모세 얼굴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임재의 강력한 영향 가운데 있을 때, 그 임재 아래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일시적으로 그 동안에만 임하는 그런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이 일시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마치 태양이 뜨고 나면 그 전까지 달빛이 밝게 느껴졌다가 그 달빛이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역할을 감당했던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영광이 사라지면 혹시 율법도 등한히 여길까 봐 영광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에 수건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을 잘 지키도록 교육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의 영광에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보고 듣는, 배운 복음의 역할은 어떤 정도입니까? 그런데 우선 3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교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모세 행동 선한 의도죠. 영광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경시할까 봐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직분은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 상태에 나타난 겁니다. 모세의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한 의도를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편견에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영광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잘못된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까? 소위 율법주의자들, 완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율법은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과 다르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돌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핍박하고 괴롭혔죠. 참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수건에 덮인 것 같다. 달이 사라지면 해를 봐야 되는데 살아가는 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4, 15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바울은 교회 초기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완고함과 편견을 마음의 수건이 덮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잘못된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이 주어지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진실이 보여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것을 덧씌우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요, 언젠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상한 편견 때문에 오해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적대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왜곡된 수건이 하나 씌워졌을 때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게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교회를 보기도 싫고 교회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직분을 받기도 쉽진 않지만 어떻게 이상한 경로로 받은 좀 잘못된 사람들이 그 직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때에 교회 전체에 대해서 오물을 덧씌우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커피숍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누가 그런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실족하면 어떡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듣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일부만 듣고서 상처를 입고 평생 영적 편견에 쌓일 수도 있죠. 교회를 할 때도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한다다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구나 요즘은 세상이 교회에게 편견의 수건을 덧씌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이 모든 질병을 전파하는 장소인 것처럼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쌓여 있어요. 교회가 뭐 위험하다 생각하면서 온갖 식당 별 군데 다 다니면서 교회는 안 와요. 그 참 이상해요. 그게 세상이 덧씌운 프레임에 내가 걸려든 거예요. 와보신 분 알잖아요. 이렇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보면 다들 안전하게 뛰어 계시고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다른 행동들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약을 가장 절제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희생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이상한 전파 소굴인 것처럼 세상이 더 씌워놨어요. 이상한 수건을 씌워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요, 어떤 편견의 수건이 우리를 덮어 쓰고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혹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건들이 있어요. 벗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벗기 힘써야 됩니다.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의 수건들, 개인의 인격과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요, 집단적인 사상의 수건이 씌워져 있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심각합니다. 그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본 나라와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사상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이 나라 전체를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국가가 두 쪽이나 싸웠는데 그 연장선상 가운데 지금 종전하지 못한 채 70여 년 가까이 휴전 중에 있어요. 아직도 남이나 북이나 이데올로기라는 사상의 수건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북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체 사상이란 이대언 이상한 이데올로기 가운데 그냥 덮여져 있지요. 북한에 물론 뭐 교회, 위장교회, 선전용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대요. 목사라고 칭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연맹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교류가 거의 이제 끊겨 있지만 과거 좀 교류하고 오가던 시절에 거기 선전하는 교회 한 목사님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쭉 봤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다음에 눈여겨봤다가 기회를 타서 몰래 질문을 해봤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바이 수령을 섬기는 것과 혹시 갈등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의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위하고 수령님도 세상을 위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까시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바이 수령이 동격에 있어요. 북한의 가치관 세계관 속에는요 하나님과 수령이 동급입니다. 이미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이 종교의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북한을 봉건사회, 전제사회도 있지만 그들은 유사 종교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사회로 봐요. 왜냐하면 수령이 종교의 핵심, 제일 위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들은 주체 사상이란 악한 수건에 쌓여 있어서 그것을 위해 폭력도 거짓말로 마다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덧입혀진 거예요. 더 씌워진 거예요. 가려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자, 복음이 가리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전체를 가리워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 사회를 더 어둡게 만드는 세상의 신과 대적하여 기도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잘못된 사상의 수건을 벗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북한만 바라보면 우리는 괜찮다, 문제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남쪽 사회 참 좋은 사회지요.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 천국과 같다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히 성립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도 세상의 풍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른바 이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사상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자본주의가 좀 삐뚤어지고 왜곡되면은요 물질 우상 숭배 사회가 됩니다. 이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위험이, 위기 신호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건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수많은 우상이 있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고리, 금가락지 다 갖다가 부어내고 깎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다며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우리의 신이라. 번쩍번쩍 빛나는, 잘 보면 이 물질 숭배 사상의 원조 같은 것이에요.
자유를 주었더니 번쩍거리는 거 보고 우리 신이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은 무엇입니까? 교환 가치가 있는 화폐의 기능만 감당하지 않습니다. 돈은 돈 자체를 숭배하게 만드는 무서운 우상적 속성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 사기, 범죄가 드러납니다. 수많은 범죄 이면에 이 돈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재물이 유일신 사람이 있어요. 돈의 본질이 그 가운데 우상 숭배적 속성이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계셔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재물을 money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번역한 데가 많습니다. 영어라기보단 또 좀 더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 물질의 신을 만몬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큰 패권 국가였죠. 초기에는 청교도의 영향으로 하나님 아는 열심으로 자본주의 독을 좀 제거해서 비교적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믿음과 신앙을 잃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많아지면서 사회 전체 마약과 폭력과 성범죄가 난무하는 어두운 사회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생각합니다. 이 돈을 이기는 힘이 있는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걸 이기기 너무 힘들어요. 소유욕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어두운 수건이 우리 가운데 덮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를 둘러싼 악한 어둠의 수건들을 다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도 이 벗겨야 될 수건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형상 닮은 가치 있는 존재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놀라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죄에 빠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틈틈이 과거 하나님 없이 살던 때 습관으로, 악한 생각으로, 과거의 편견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다시 예수건이 씌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던 것에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치우쳐지고 있구나, 그렇게 분별하면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가끔 우리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공포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거에 지나치게 눌리게 되면 공황장애 혹은 우울증에다가 뭐 이런 심각한 증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어둠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아,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악한 사단아, 예수님의 명하니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나친 것에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과거 세상 살 때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던 그때의 모습이 갑자기 불현듯이 다가오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거짓 생각과 혹은 두려움을 주는 생각과 부정적 사고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돌보시는 평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수건을 벗고 예수님 유지는 평강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수건을 벗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개인적 사회적 편견의 수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내 마음을 둘러싸고 나를 괴롭히던 악한 것의 실체, 잘못된 것의 정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로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야 수건이 벗겨집니다. 아,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내가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헛된 수고를 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지난 70여 년간 너무나 이질적으로 살아온 남북의 잘못된 수건 하나님만이 벗겨낼 줄 믿습니다. 남한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급성장 속에서 잘못된 빈곤한 사상 속에서 물질만 찾던 그 습관 주님 앞에서 벗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벗길 수 있어요. 더구나 남한 사회 요즘 보면은요, 자꾸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자꾸 나와요. 그걸 보면 뭘 생각하냐면, 아, 이데올로기 정말 무섭다는 걸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산주의 찬동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 좌익 이데올로기의 막스주의가 네오막시즘, 그러니까 신막스주의로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이상한 갈등을 만듭니다. 뭐 동성애 조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혐 여혐, 남녀 갈등. 왜냐하면 자꾸 갈등과 혼란을 일으켜야 자기 지분이 생기는 사상이 좌익 사상이에요. 기존에 있던 질서를 깨야 되는 거예요. 진보는 좋은 개념인데 보면 여기에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악한 독을 뿌리는 사상이 좌익의 이데올로기 가운데 있거든요. 저는 진보는 인정하지만 이런 독버섯은 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 사상의 싸움 뒤에서 악한 사단방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사상의 쓴뿌리를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 영적 전쟁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주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단마귀가 옛 습관의 수건을 자꾸 씌워서 그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와서 옛 수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수건 벗어서 자유함 얻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풍적 2천만 동포를 덮고 있는 주체 사상의 붉은 수건 다 벗겨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남쪽에 있는 우리 5천만 동포를 덮고 있는 물질 승배 황금 수건도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벗겨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땅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그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여 권능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편견, 과거의 악습을 벗고 자유 얻는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악한 이데올로기의 그 어둠도 벗겨냈고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 위를 덮은 악한 어둠의 세력도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덮여진 수건을 벗겨내고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런 연단과 위협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것을 잘 이용하면 정말로 세계의
복된 메시지를 전해주는 으뜸 국가가 될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느 선에서 몰락할 겁니다. 하여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통일초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 복음과 화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이 싸움의 승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